라이브 비대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의 첫 코너는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동 뉴스 구역 KBS인데요.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그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오늘 또 그 코로나19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요. 네. 뭐 앞서 나왔겠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렇죠. 예,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리고 오늘만 확진자가 추가된 게 53명입니다. 오전에 31명, 오후에 22명. 그래서 지금 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어제 이후로 코로나19 상황이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 왜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던 날들도 있고 예. 또 늘어나도 한두 명 정도 선에서 이제 늘어나서 예. 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정부의 판단도 현재 상황은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감염 경로나 감염 원인을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네. 벌어졌고 지금 현재 거기에 핵심이 지금 신천지 교회 예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1번 확진자가 두 번 예배에 참여해서 누적이긴 하지만 1,000명 정도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31번 환자도 피해자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점점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두 번의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가운데 연락이 안 되는 게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고요. 이게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게 400명 가까이 돼서 네. 이게 어느 곳에서 일상적으로 한국 국민이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네. 뉴스에 좀 촉각을 세우고 계속해서 상황을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하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법을 3개를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약간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라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따르지 않고 네. 헤어도 안 갔다 왔고 상관없다 그랬는데 그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입원 격리를 강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본회의 상황에서 아마 다시 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권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만나본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불경기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최근 TV를 통해서 제주도 비행기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이면 갈 수 있고 심지어 3천 원짜리 나왔다 그러고 그럴 정도로 거의 제주도를 찾지 않고 제주도 풍경을 보면 거의 관광객이 없는 상황. 그래서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고요. 뭐 호텔, 뭐 교통 모든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고요. 네. 네.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좀 건물주들께서 한 달만이라도 좀 월세 어느 정도 깎아주시면. 예.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건 이 진원지가 중국입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의존하는 경제 구조여서 대중 수출이 2월 달 1일 평균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적 재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더 돈을 풀어서 내수를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코로나19에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정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을 테니까 곧 예.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두 번째 뉴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오늘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19번째요? 예, 예. 이거 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이어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다이어트
제품이나 비법 같은 게 몇만 개 있는데 예. 그 이야기는 뭐 하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예.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어디까지나 다이어트 얘기입니다 이건. 네. 지금 19번째인데 그러면 지금 18번째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18번째가 지난해 말에 12·16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여기를 잡으면 저쪽이 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뛰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울 서남쪽, 수원, 뭐 안양, 의왕 등 다섯 곳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서 이제 전매를 금지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걸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그동안 60%로 규제를 했는데 50%로 더 강화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행위를 좀 더 지금 막는 방향으로 오늘 대책이 나왔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부딪히게 되는 게 예. 소위 봉급 그 생활자로서 그 자신의 어떤 봉급을 모아서 온전히 내 돈으로만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규제됐을 때 예. 이게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시장으로서 이제 특화시켜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과 투기를 막는 것 사이의 조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만 정부는 가급적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긴 했으나 그런 지적 충분히 뭐 일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지역이나 이런 어떤 대출 쪽에 규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이제 주체인 예.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예. 그쪽으로 좀 규제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뭐 조치가 더 있다든지 예. 또는 어떤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부동산 쪽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찌됐건 대통령이 오늘 올해 신년사에서도 명확히 이제 원칙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12·16 대책으로도 안 되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원칙을 밝혔고 그래서 이번에 나왔고 이번 정책이 제대로 또 안 되면 또 후속 조치가 더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금 시장이 다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팍이라고 아이디 쓰셨는데 제주도 비행기 값이 갑자기 올랐답니다. 편도로 갈 땐 2만 원에 갔는데 올 때는 6만 원, 8만 원으로 올랐다고. 야,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인가요? 갈 때는 싸게, 올 때는 비싸게. 그거까지 몰랐습니다. 예. 참, 그럴 수 있군요. 이 뉴스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네, 국장님이 주목하는 오늘의 기자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누구를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 사회부의 오대성 기자가 오늘 경찰에 성매매 단속의 문제집을 하나 고발하는데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이른바 정보 요원으로 민간인을 한 명 데리고 가는 수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정보 요원이 현재 성매매를 하는 업주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관도도 아니고 말하자면 내부 스파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업주는 경쟁 업주를 고발을 하고 본인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인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경찰이 이 사람이 정말 포주인 걸 이를테면 성매매 업주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둘 사이의 관계는 뭘까 뭐 이런 겁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인지 보통 이제 경찰의 유착 관계가 과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고발 취재를 해서 오늘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범죄자 잡히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너 더 큰 범죄자를 잡을 수 있으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거래를 하죠. 네. 뭐. 그런 거래들을 하는데 뭐 예. 그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간다 일단은 예. 네,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자, 뉴스 나가는 동안 제주에서 코로나19 첫 군인 확진자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해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일본의 어떤 크루즈 선 사태가 있었어서 해군이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좀 되는데. 예. 네. 정부의 현명한 대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 뉴스고요.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들어야죠. 조진주 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31명에 이어 오후에 2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1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된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한 명이 확인됐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뒤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고 여기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히면서 국회가 감염병 진단검사 거부 때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안 노태학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LTV 30%가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만류에도 서울 강서갑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 출마 지역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단순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6094님께서요. 토요일 일요일에 듣던 김태현 씨 목소리 방송 진행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라고 덕담 보내주셨는데 방금 실수했어요. 국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에서 님자 붙이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소 낯선 하지만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색깔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해피핑크입니다. 해피핑크. 미래통합당의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핑크색 천을 목에 두르고 나타났죠. 정당의 상징색, 정당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색깔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가 보는 정치권의 컬러 브랜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제이컬러 이미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대표 님자 붙여야 됩니까? 대표님 국내 1호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이기도 한데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색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게 이제 컨설팅하는 업무를 이제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그 사람도 색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을 잘 조화를 시키면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색깔은 누군가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그 색을 쓰면 너무 촌스럽게 보일 때가 네네.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요. 자기의 색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색소가 기준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상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바탕색이 되니까 뭐 헤어라든가 메이크업 의상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색이 잘 돼야지만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여서 저 색깔 했는데 내 기준 색깔이 달라버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좋아하는 거랑 어울리는 건 좀 다른 개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야죠. 맨 이상한 것만 가르쳐주시고 이런 걸 안 가르쳐줘서 평생을 촌스럽게 옷을 입고 살았는데 오늘이라도 좀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 하시게 된 계기와 또 하시는 동안 가장 좀 뿌듯했다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전공이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컬러를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이제 색조를 더 많이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컬러 업무를 좀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뭐 제일 뿌듯하다 그러면 컬러 컨설팅을 해줬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었는데 임원분이 자기 컬러 찾고 나서 주 거래처에서 막 엄청난 계약을 따오시고. 계약을 해줬다. 그전에는 컬러가 안 맞아서 사람이 같이 좀 추레해 보였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인상이 좀 좋아 보였다. 아니면은 뭐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컬러를 잘 맞춰주니 인식이 좋은 거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보람되죠 뭐.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자, 총선 앞두고 정당들 간의 색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수 통합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이 미래한국당이 해피핑크를 상징색으로 발표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빨간색이 조금 너무 강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부드럽게 이제 청년 세대에게 다가서기 위한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렇게 여겨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분홍이라고 그러면 이제 핑크라고 생각을 해서 뭐 패션 뷰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그런 컬러고 여자를 좀 대변하다 보니까 순수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상시켜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화될 수 있으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색상을 확 바꿔주면 사람이 색을 보면은 언어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감정을 보면서 변했다. 다른 곳 같다라는 생각을 빨리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정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 전체의 색깔일 때는 그 당의 이미지를 이제 나타냅니다만. 네네.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의 색깔이 해피핑크이기 때문에 해피핑크의 머플러를 두르고 이제 유세장에 갔는데. 네네. 다행히 그 후보가 그 색이 잘 받으면 모르는데. 네네. 그 후보랑 안 맞는 색일 경우에 오히려 네네.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이 왜냐하면 좀 비호감처럼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컬러는 사람 얼굴보다도 색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색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봐서 뭐 당의 이미지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편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아주 새빨간색이었는데 맞아요. 그 컬러 전문가들이 그 색깔이 오히려 상대 선수들에게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연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강렬한 그런 힘 때문에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위압감도 느낄 수 있고 보는 저희들은 위압감이 느껴지니까 더 잘하는 것처럼 하니까 또 강렬한 그런 이미지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색깔이 과학이었군요. 자,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의 가칭 국민의당이 오렌지색을 상징색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팀 팬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3년 전부터 이 주황색을 써온 민중당이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라고 되어 있다 하며 의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르다. 주황색이 아닌 오렌지색이다. 조금 더 비비드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치 논쟁하다가 이제 색깔 논쟁까지. 네. 네네. 진짜 색깔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네. 정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황색 하면 영어로 이제 오렌지라고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표준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뭐 계통색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 색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얘기를 할 때 정확한 그 색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색상을 표현할 때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컬러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점에서 이제 조금 더 옅어지거나 조금 더 짙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 오차 범위가 살짝 있겠죠. 오렌지나 아니면 주황이나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봅니다. 저희끼리 네네. 나 질나쁜 농담으로 엉덩이나 히프나라고 네. 얘기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용색명으로 이제 이걸로 색상을 넘어가면 이거는 표준색은 아니에요. 관용색명은 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서 우리 뭐 비둘기색 그럼 그거 무슨 색깔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귤색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귤색. 네네. 그러면 그거는 오렌지보다는 색상이 노랑이 더 들어있는 색상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네요. 네네. 네.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다른 색상은 맞는데 색상은 사람들이 다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세분화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는 보통 안 합니다.
어찌됐건 색 전문가의 표현에 따르면 갇힌 국민의당의 색깔은 오렌지색보단 귤색에 가깝다. 네. 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표님의 이야기가 총선에서 표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자, 궁금하신 분은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그 이미지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색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표준 색상이라고 얘기하는 컬러들은 이미 이제 자연빛.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는 과학에서 나온 색상들을 표준색으로 잡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용돼서 쓰는 사용들 컬러들을 한 180가지만 표준색에 집어넣자. 우리가 너무 컬러만 기호로 표현하면 일반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으니. 그래서 줄인 게 180개예요? 네네. 그 정도 색상만 우리가 표준 색상으로 여기고 있고요. 표준 색상은 거의 과학으로 표시가 되면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색깔이 그렇게 많은지 전 잘 몰랐습니다. 자,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당 외에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좀 비슷하죠. 파란색 쓰고 있고 정의당은 따뜻한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이제 노란색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녹색당은 말 그대로 이제 젊음, 깨끗함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녹색을 쓰고 있습니다. 색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색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잘 썼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색깔은 다 보다시피 연상도 있고 그 색깔을 보면 기분도 나고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언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컬러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채만큼 그런 이미지를 빨리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정당들 컬러들을 보면 다 그 기분을 무언의 메시지로 다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정당의 네네. 색을 정하는 건데 뭐 자기들끼리 앉아서 회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 불러서 그렇겠죠. 의견도 물어봤을 테고. 네네. 그래서 색상 이미지 뭐 전쟁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살짝 걱정했었어요. 이렇게 정당이 자꾸 여러 개가 늘어나니까 그 색깔들이 다 있을까라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색깔만 한 180개 있다니까 정당의 색깔이 모자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를 봐도요. 이 당의 상징색이 주는 의미가 굉장했거든요. 그 네네. 1900년대 진보 성향의 영국 노동당. 출범할 때 빨간색을 썼었고 또 보수당은 파랑색을 썼었는데 정치권에서 왜 이미지 쇄신계 할 때 이 색깔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전문가로서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색은 보자마자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색상만큼 빠르게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상징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보여준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빨리 또 희석될 수 있는 게 또 색상입니다. 네. 보다 보면 이제 지루해져서 구태연하게 비슷한 색처럼 보인다라 해서 벌써 인식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색상의 그 임팩트는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색상도 색상입니다만 그 색상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구현해 주느냐. 그렇죠. 거기에서 당과 당의 내용과 그 형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속 인터뷰 김효진 제이컬러 이미지 대표와 함께 정치와 정당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네, 퇴근 정체가 늘면서 사고가 잇따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오산부터 수원까지 13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진출로 사이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 영남권에서는 구서 일대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조남분기점 판교 방향 진출로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내촌 부근 갓길에서 사고가 나 2차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 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 탕. 라이브 비대위에서 5당 명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컷오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컷오프 때문에 각 당들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컷오프가 어떤 뜻이며 왜 이렇게 당들이 술렁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컷오프 골프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라운드에 아예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 같은 경우는 공천을 신청을 해서 예비경선 전에 당에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예비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형태를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다음 선거에 치를 정도로 평가가 좋지 않다라든지 지역구 민심이 들끓을 때 보통 이 컷오프 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요.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현저히 상대적으로 뭐 적합도 조사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원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컷오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다. 예, 일단 신창현 의원에 이어서 고향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재호 의원 역시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아, 대상이 됐다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돼. 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네. 됐는데요. 지금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뇌출혈로 한번 쓰러져서 의정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아무래도 건강한 상태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재호 의원 본인은 건강상의 문제는 지금은 없다. 그때는 조금 있었지만 회복하는 단계고 전혀 문제가 없고 나를 컷오프 시킨다면 이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건강 문제라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당에서 뭐 의료 전문가들도 아닌데 네. 당신 되게 저 피곤해 보여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뭔가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그 건강평가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 초까지 의정 공백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의정 공백기 동안 지역 주민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거나 네. 또는 그런 현재의 건강 상태가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주변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컷오프는 신창현 의원과 정재호 의원 두 명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두 명인 거죠? 네, 현재 두 명이고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뭐 막 그 총선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두 명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뭐 나머지 의원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군요. 네. 아직 253개 지역구에서 고작 이제 두 곳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당으로 건너가 보죠. 미래통합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역시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3선의 홍일표 의원을 공천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단 컷오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 미추홀갑 출신입니다. 3선 의원인데 제일 먼저 출마했을 때 한번 낙선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도합 16년을 지역구를 다졌습니다. 굉장히 네.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컷오프를 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던 초선의 신보라 의원 역시 이 지역을 노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컷오프를 시킨다라는 것은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기 때문에 홍일표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인 신보라 의원 두 사람 모두 미추홀갑에 출마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을 컷오프 하려고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략 공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홍일표 의원이 3선을 했기 때문에 텃밭 자체가 미래통합당에게는 좀 유리한 지역구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미래통합당에게는 조금 어려운 지역구가 있습니다. 인천 남동갑인데요. 인천 남동갑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 있는데요. 초선입니다.
다만 이 이전에 두 번의 선거에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12년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게는 조금 어려운 험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빠르게 전략공천해서 본선을 준비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신들이 이제 힘겨운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통해서 좀 거물급들을 이제 내려보낸다. 이런 네. 어떤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3선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서울 강서을과 광진갑, 구로을, 은평을 등의 네 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강서을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진갑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 있고 구로을은 4선의 박영선 장관, 은평을은 강병원 초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들이 네.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군요. 자, 이 컷오프와 관련된 이제 말. 예, 앞서서 공천 배제는 장애인 차별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정재호 의원의 입으로 이제 들려주셨는데 나머지 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이혜훈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 뒤에서 기자들이 바로 포착을 하거든요. 그 기자분들 쓰시는 카메라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위에서 당겨가지고 그걸 잡아내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휴대폰 카메라도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네. 네, 좀 줌을 당기면은 충분히 찍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도록 이혜훈 의원이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김형호가 갈수록 이상해진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이었고요. 지금 세보수당 8명의 현역 의원을 유승민 의원이 함께 미래통합당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의원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해우는 컷오프, 중구 성동울의 지상욱, 그리고 민현주 의원은 경선,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경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보수당이 사실 당대당 통합으로 갔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흡수 통합이 됐고 같이 들어간 의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문자 메시지를 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들에 앞서서 요즘 카메라 성능이 참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를 네. 먼저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자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네. 황교안 대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당내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으로 울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다. 대표인 저부터 조심하고 유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심들 하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의원들의 이야기 있죠? 네, 지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야기인데요.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계속해서 TK 지역의 현역 의원들 불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성비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TK 의원 지역구는 현역을 물갈이하면 쇄신한다는 의미를 얻고 다만 TK는 미래통합당의 굉장히 텃밭이기 때문에 또다시 현역을 뭐 갈아치운다 하더라도 신인들이 당선되기 쉽습니다. 가성비 네.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TK 의원들이 만약 물갈이 대상이 될 경우에 하나는 이제 불출마, 하나는 무소속 출마, 하나는 우리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은 우리 공화당으로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올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컷오프 되면 우리 당으로 와라. 그런 하는 사인도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한 그런 사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이야기까지가 오늘 마지막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코로나19 관련 속보 중에서요. 혼란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첫 군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전해드린 제주 해군 확진자는 이미 확진자 통계에 나온 104명에 포함된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선택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코너가 있다는 말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김태훈 씨를 참 여러 곳에서 만나네요. 여기서 만날 줄이야. 내 꿈에도 몰랐다. 저하고 김갑수 평론가는 저 책 진행하는, 책 소개하는 그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네. 예, 만나뵀었죠. 네. 정선태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사이는 괜찮으신 거죠? 같은 코너 하시는 분들끼리 사이 안 좋은 경우가 가끔 있어서. 별 얘기를 다 안 해요. 네, 아주 쿨합니다. 네. 정선태 선생을 섬기는 관계죠. 김갑수 평론가님이 웬만해서 누굴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자, 책의맛 코너 시작을 해보죠. 이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 인문학의 품격을 더하는 시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책 골라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칠레 작가, 칠레 출신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의 환경소설, 네. 연애소설 읽는 노인 골랐습니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 네. 그런데 장르는 환경소설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미래일지도 몰라요. 저게 이렇게 진행하는지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 아니십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까? 실제로 이 루이스 세풀베다의 소설이 꽤 많이 한국에 번역됐는데요. 네.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소설은 꽤 많이 팔렸다고 해요. 아, 전 세계적으로? 네.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이유인 즉슨 제가 보니까 제목에 연애소설. 네. 아니, 저부터도 일단 제목을 딱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그죠? 딱 드네요. 네. 그 제목 때문에 많이 팔리는 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거의 아무도 못 읽는 어려운 책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에리 프롬 그 전문가인 네. 정신분석 그 심리학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대학 네. 들어가서 그 책 딱 봤을 때 아, 일단은 얇고 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이걸 연애의 기술을 맞아요.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봐서 봤는데 그 책을 과연 끝까지 완독한 대학생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을까 싶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목 때문에 200만 부 팔린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죠? 정이란 무엇인가. 아, 그거 도저히 읽기 무지하게 저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서 반 읽다 말았는데 네. 그게 200만 부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그게 그 당시 정치사회 환경하고 이렇게 결부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목마름을 줘서 이게 빡 꽂힌 거죠. 하긴 그러네요. 연애소설 읽는 노인 하니까 약간 기이한 느낌과 더불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확 다가오는 바가 있었을 좋잖아요.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노인이 연애소설 읽는다. 로맨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헌책방. 제가 헌책방을 주말이면 꼭 찾아다니는데 헌책방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있는. 많이 나왔던 책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헌책방에 쌓여있겠죠. 네, 네. 그리고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내놨다는 얘기는 아니네, 속았다 이런 그런 관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읽을 책은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했다는 거죠. 네, 환경소설로서는 대단히 뛰어나고요. 책의 구성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제목을 무엇이 살쾡이의 습격을 야기했는가라고 제가 잡았는데 이 작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배경은 그 에콰도르 쪽 아마존입니다. 에콰도르 쪽 아마존. 네. 아마존이 상당히 넓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몇 배 된다라고. 그렇죠. 네. 브라질 쪽만 우리는 얘기하는데 에콰도르부터 브라질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엘 이딜리오는 강가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등장인물은 뚱보읍장, 대단히 무능한 네. 관료읍장이 있고요. 욕쟁이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안토니 호세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네. 또 여러 원주민들이 등장하고요. 이 원주민의 땅으로 들어와서 잘 살고 들어온 이 안토니 호세 노인은 과거를 잊고 혼자 사탕수수나무로 친 오두막에서 연애소설 읽으며 사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인의 유일한 취미는 한 달에 두 권씩 그 욕쟁이 치과의사가 배달해 주는 그 연애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백인 사냥꾼이 어떤 그 어리석은 백인 사냥꾼이 정글의 살쾡이를 환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새끼와 그 살쾡이까지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원치 않는 사태에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잃는 살쾡이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정글 안내인
N으로 살쾡이 수색대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흥미롭네요. 일단 캐릭터의 그 설정 자체가 네. 그 본인들의 어떤 그 나이나 직업을 배신하는 캐릭터들을 주잖아요. 치과 네. 의사인데 욕쟁이고 네. 나이든 노인인데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고 네. 뚱법장인데 관련돼 대단히 무능하고 무능하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아마존의 숲속이고. 네. 그러니까 정선태 선생이 소개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이라면 이 루이스 세풀베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 읽는 노인 그러면 이 문명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드는지를 그려놓은 뭐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네. 그건 이거랑 똑같죠.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떤 거야 물어보니까 빈부 격차를 이 아주 무서운 블랙 코미디로 그려놓은 일종의 살인극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 개념적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실은 네. 반지하에 사는 가족하고 부잣집 가족이 서로 이제 속고 속이면서 웃겨 풀어나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아 이게 빈부 갈등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도 아마존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연애 소설 읽는 논의라고 할 때 연애 소설은 우리가 아는 그냥 연애 소설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네. 로맨스 소설 할리퀸 시리즈 들어보셨죠? 네. 서구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약간은 몽상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저 선남선녀의 멋진 만남을 막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을 읽는 노인은 그런 문명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저 아마존 정글에서 오지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글자 해독이 잘 안 돼 갖고 단어를 하나하나 조합해 갖고 아 이게를 뜻이 이렇게 만들어 가요. 카누가 지나갔다라는 귀절을 읽으면 카누란 게 뭘까 도저히 상상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네,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라는 문장을 보고 몰라. 어떻게 키스라는 게 뜨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네. 이 노인은.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아시겠죠. 그 느낌을.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다 조금씩 엇나가네요. 사냥꾼인데 살쾡이를 못 잡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살쾡이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네, 네. 그 사건의 핵심 그 계기는 어느 날 백인 시체 한 구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이 백인 시체의 그 이 출처를 두고서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이 무능한 뚱보 읍장은 분명히 야만인 그 원주민이 돈을 노리고 이 양키라 나오는데 양키인 백인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세풀베다 소설의 특징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인들이 주로 등장한다는 거. 이 지혜로운 노인이 쭉 추리를 통해서 이건 백인이 무모하게 살쾡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살쾡이 가죽 일가를 살상하면서 암살쾡이에게 공격당한 게 맞다라는 추리를 끌어내요. 그런데 점점 그 암살쾡이의 분노가 이 복수가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이 엘 이딜리오 마을까지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 마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읍장이 무능한 읍장의 지휘 아래 살쾡이를 찾아 나섭니다. 무능한 이럴 데가 없어요. 이 살쾡이. 네. 그야말로 의전 대장처럼 보입니다. 아, 그 읍장이. 네. 이제 맨발로 가야 되는데 장화를 신고 가거나 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지혜롭게도 이 우리의 안토니오 노인이 이 살쾡이를 이 죽이면서 작품은 끝나는데 근데 그 얘기 전체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소개해 주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 떠올랐어요. 그 미야자키 하여의 원령공주라고.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네. 파괴한 인간에게 그 자연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영물로서 이제 공격을 네. 반격을 시도하는 그런 네.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하나 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아마존 오지가 스페인 점령지란 말이죠. 남미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읍장은 이 스페인 정부에서 파견한 행정관이고 그다음에 그 그냥 다짜고짜로 살인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소위 미개하다고 되는 원주민들이고 우리 일제 때 그 평범한 시골 농민들이 순사한테 당하던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치도권이 당하고 니제를 네가 알렸다. 그 분위기로 이 사태가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살쾡이가 자연의 상징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뭐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명을 함부로
교란하고 생태계를 교란한 대가가 자연의 역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가 있죠. 코로나19도 신종 바이러스들도 이 생태계 교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맥락에서 이 책을 읽으시면 한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방점을 두고 이 소설을 읽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유명한 그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명탐정들로 이제 등장하는 어떤 네. 작가들의 그 페르소나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마치 이 작가의 그런 분신으로서 이제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문자 자기가 문자를 안지도 잘 몰랐던 노인입니다. 이 정착에 의해서 아마존 근처에 와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아내들을 잃고 혼자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문자를 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럼 천천히 어느 날 책을 문자를 읽었는데 이 문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책을 읽을까 해서 우연히 간 학교 여선생 방에서 어떤 책이 있나 보니까 수학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재미가 없어. 가만 봤더니 이 연애소설이 가장 재미있는 거예요. 네. 둘이 만나서 역경을 헤치고 아름다운 사랑에 도달하는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이 키 큰 탁자에 기대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활자를 음미하면서 아까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뜨거운 키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둘이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 상상해가면서 삶의 그 환희들을 느끼는 게 이 사람 꿈인데 네. 살쾡이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그게 깨지는 거죠. 그 이 노인이 자기 삶하고는 좀 전혀 이 뜬금없는 러브스토리에 빠져 있다는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좀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겉에 개요만 훑어봤고 그랬었는데 이 문명이 이 우리의 원초적 삶을 파괴해서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가까지는 그걸 인식하는 건 이미 전세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이 정도로 문명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자연으로 돌아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계속 스스로 탄소가스를 배출하면서 계속 갈 것이냐는 이건 우리 앞에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는 해답을 주는 게 아니죠. 이 노인처럼 노인의 사례는 터무니없는 몽상적 연애 소설을 읽으면서 거기 빠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 노인이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안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아주 단순화시켜서 문명 반문명 그러면 문명 예찬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비문명 상태를 또 인간의 가야 할 목표로 설정하는 건 황당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몽상을 우리는 해야만 돼요. 다른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란 뭐고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팍 저 아마존 강에서 노인과 원주인과 읍장 간에 나중에 뭐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살쾡이를 네. 죽이는 그 좀 장엄하게 흘러가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로 우리 생각에 나서는 뭐 풀었다 조이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관성적으로 자원 파괴가 너무 심해. 자연 파괴가 심하고 뭐 산업화 이거 문제야 라고 하지만 막상 당신 집에서 하루에 이제 한 시간밖에는 매일 TV 시청이 안 됩니다. 전기 아껴야 됩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겠어요. 어떤 양극단의 생각만 간신히 오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 김태훈 팟컬럼니스트가 잘 아시겠지만은 음악도 얼터너티브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문명 세계를 비판하는 건 쉬운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살지 마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다 계룡산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선언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세플베드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선태 교수는 그 완전히 깡촌에서 자란 이력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얘기하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저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다가 평생을 네. 도시에만 살았는데 네.
21, 22살 때 뜻한 방에서 진짜 산골에서 한 1년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김갑수 선생님의 전기도 없는 데서 헨리 데이비스로의 월든 시대가 1년 있었던 거예요. 네. 장성에서 더 들어간 산골에서 그냥 뜬금없이 가서 첩백해서 살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생 동안 얘기거리가 돼요. 일생 동안 기억할 거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처럼 뭘 얘기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어디 휙 사라져서 산 속에서 한 1년 살아라. 암자 같은 데 좋은 데 많습니다. 네. 뜬금없는 얘기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그 미국인가요? 그 해외에서 화제가 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과거를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객으로서 이제 등록이 됐다는데 100만불을 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이 공간에서 사라져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해 보는 지금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아무런 네. 책임도 지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네. 네. 다시. 네, 다시 네, 책으로.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중에 이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에서 요 문장은 좀 기억할 만합니다. 이 살쾡이가 공격당한 자연을 상징한다고 일단 보기로 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화자. 그러니까 노인을 노인의 입을 핀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이었다. 금발의 양키는 짐승의 어린 새끼들을 쏴 죽였고 어쩌면 수놈까지 쏴 죽였는지도 몰랐다. 그러자 짐승은 복수를 나섰다. 하지만 암살쾡이의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기에 지나치리 많지 대담했다. 설사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더라도 미란다나 플라센시오를 물어 죽인 경우만 봐도 인간의 거처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였다. 다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노인의 뇌리에는 어떤 결론이 스쳐가고 있었다. 맞아.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거야. 그랬다.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네. 네, 이 암살쾡이의 죽음을 건 이 몸부림에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안토니오 노인은 연애 소설을 읽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노인 이름 굉장히 길죠. 안토니오 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안토니오 반데라스 아니고 길어요. 네. 근데 안토니오 호셀 발리바르 프로아뇨. 이 구도가 그러니까 살쾡이는 이제 자연이죠. 인간과 자연. 그다음에 인간의 문명과 비문명.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 빨리 끝내요.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새삼 느낀 거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문명화된 인간의 유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암살쾡이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어떤 이 인류의 힘 같은 게 거기서 이제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사멸하고 시간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그 재난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다 민낯을 드러내듯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의 민낯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냉정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책의 맛. 오늘은 칠레 출신 작가 루이스 세폴베다의 환경소설, 연애소설 읽는 노인,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입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은 Midnight Oil의 Beds Are Burning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음압이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라이브 비대위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또 다른 DJ와 함께 돌아옵니다. 자, 주말에 만나는 김태훈의 시대음감도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오후 2시 5분, 10시 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태훈이었습니다.